이전까지의 파격수다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파격수다 시즌 4 이슈 이수다의 송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함께하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평론계의 양심 찐 평론가 두 분인데요. 김원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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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오늘 두 분 굉장히 블루 계열로 자세하게 맞춰주셔서. 두 분 혹시 만나시기 전에 드레스코드 이야기하고 오시나요? 전혀 연락을 안 합니다. 너무 연락을 안 해서 문제야. 아, 저... 연락을 하긴 하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예. 그래도 이렇게 잘 맞는 파격수다. 오늘도 좀 잘 맞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아, 오늘 주제가 저희 파격수다가 가장 또 잘하는, 예, 잘 맞는 파트예요. 그렇죠. 바로 드라마로 세상 읽기를 하면서 일부를 좀 채워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드라마가 좀 많아졌어요. 그렇죠. 특히 그 앞으로에도 우영우, 거꾸로에도 우영우. 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보셨나요, 혹시? 그럼요. 당연히 봤겠죠. 이걸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몰아서라도 봐야죠. 사실 처음에 인지를 못했어요. 인지를 못했는데 2회 만에 엄청나게 화제물이 해가지고 뭐 시청률뿐만이 아니고 이 되게 화제성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SNS 등에서 많이 화제에 올리는지. 그게 단연 높았습니다. 처음에 같은 경우는 뭐 시청률이 뭐 2, 3% 정도였는데 0.9. 1회가 0.9였어요. 0.9?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뭐 5% 그 넘더니 이제 이번 주에는 뭐 9%, 10%. 예, 네, 순간 시청률이 11%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이따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채널이 뭐 이게 메인 채널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종의 0.9%가 나온 거는 처음에 얻어 걸린 거지. 그러니까 0.9% 보신 분들이 참 대단한데 그게 이제 확 소문이 순식간에 낸 거죠. 그래서 이게 드라마에 대한 평판의 인지도가 달라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입소문이네요. 그래서 그렇죠. 채널 파워가 없어도 이게 충분히 입소문으로, 그러니까 좋은 작품은 정말 이게 평판에 따라서 잘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이버 평점 중에 뭘 보냐. 결국 네티즌 평점을 먼저 본다. 네티즌 평점. 라는 것을 이 드라마가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ENA라고 하는 채널은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채널 번호를 모르실 거예요. 저희 집은 40번입니다. ENA. ENA 채널이요? ENA에서 지금 우영우가 방송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이상한 채널에서 하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어디서 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다들 넷플릭스에서 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영우의 그 입소문이 벌어진 공간은 넷플릭스였어요. 넷플릭스에서 지금 현재 1위. 그리고 전 세계 드라마 순위에서도 지금 8위 정도 했었죠. 지난주에. 네. 더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세계 영미권에서도 이 드라마를 주목하고 있을 정도로 소문이 난 건 넷플릭스 때문이었는데. 그런데 ENA라고 하는 채널에서 최초 방송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거든요. 여기 채널 번호 제가 40번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는 BTV를 보니까 그렇고 스카이 TV, 스카이 라이프를 보는 분들은 1번 채널이고요. 그리고 저 KT, 올레 TV를 보시는 분은 29번이에요. 그리고 26번도 있던데. 26번도 그래요? 있지. 또 저기 뭐야 HCN 같은 데 봤더니 999번에 넣어놨더라고. 서철 999번. 거꾸로 봐야 돼. 999번. 야. 이상하긴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채널 번호만 알아가지고는 ENA가 도대체 어떤 채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채널에서 했는데도 지금 이런 그 채널을 지금 찾아 들어가서 9.5%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ENA 채널은 그럼 어떤 채널이에요? 원래는 이제 많이 잘 알려지지 않아요. 저도 잘 몰랐는데 스카이 TV에서 이제 운영하는 채널이죠. 그래서 2014년에 채널 N에서 이제 스카이 드라마로 바꿨다가 나중에 이제 2020년에 스카이 드라마에 이제 드라마가 빠지고 스카이 맞아. 그리고 나서 이제 TV 요즘엔 김성수 TV 채널에 TV가 붙으니까요. 그리고서 2022년 4월부터 스카이가 ENA로 이제 이름을 바꿨다. 그래서 모르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 그 본래 모사는 모 회사는 KT인 거예요. KT가 위성 TV에 굉장히 많은 그 돈을 쏟아부었잖아요. 또 DMB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제 DMB 무슨 서비스인지 예 위성을 이용해서 이제 그 이동하는 중에도 다 이제 볼 수 있게끔 하는 자동차에서 주로 많이 보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었는데
여기가 솔직히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동통신 모바일 기기의 발전 때문에 사양산업이 된 그런 서비스입니다. DMB 서비스가. 근데 DMB는 없지만 그래도 이 채널은 살아있잖아요. 이 채널 갖고 어떻게 볼까 고민하다가 아 투자를 좀 해가지고 이 채널을 모태로 OTT 사업을 해보자. 이러면서 야심차게 시젠이라고 하는 OTT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내 OTT 중에서 순위로 따지면 8위.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없는 그런 OTT에 영향력이 없는 채널이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사장이 바뀌었는지 어땠는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오리지널 컨텐츠가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야심차게 준비를 한 게 굽힐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그게 히트를 쳤어요. 드라마 중에서. 네.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 여기 드라마 하는 채널이 있었네? 근데 딴 데서 안 하는 드라마를 하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예능으로 그 채널A랑 조인을 해가지고 예능을 뭐 에로부분이 뭐 그 또 강철부대니 이런 것들을 했던 게 ENA였고요. 그리고 이제 우영우로 드디어 이상한 나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드디어 대박을 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 이쯤에서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어떤 드라마인지도 좀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주인공 이름이 우영우죠. 네. 예, 앞으로도 우영우 뒤로에도 우영우. 그 인사법도 있습니다. 아세요 혹시? 우투더 영투더 우. 그 아니죠. 동투더 그투더 라미. 예. 네. 어쨌든 동투더 우투더 라미. 예. 야 마지막에. 네. 여기까지.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일단 주인공이 여성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여성 서사의 흐름을 이제 다른 드라마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주인공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서 이제 자폐 장애다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지금은 자폐 장애라기보다는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이유는 이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다양하다라는 거 여러 층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 장애도 뭐 예전에는 뭐 등급을 매긴 했지만 이 등급으로 매기는 좀 이제 반인권적이고요.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드라마에도 3회에서 그 얘기 나오거든요. 자폐장애라 하더라도 그 우영우 변호사는 좀 다른 측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이 나와요. 그래서 네. 이제 형을 살해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치열하게 이제 법리 공방을 하고 이제 증거를 채취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장애 중에서도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여성 주인공이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차별과 편견을 딛고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건을 이제 해결하거나 변호에 이제 성공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통쾌함도 주고 또 감동도 주고 이렇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또 차차 이야기하겠습니다. 스포일러 안 제가 너무 길게 얘기했어요.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이건 자폐장애인이 나오는 자폐 스펙트럼 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드라마 만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어? 자폐를 다룬 드라마 있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다 조연이었죠.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주인공은 자폐인의 엄마 혹은 아빠, 자폐인의 연인, 그쵸. 자폐인의 동생 이런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의 도움을 받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폐인이 실제로 그 주인공으로 나레이션까지 하는 그런 드라마가 나왔다는 점이 참 의미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획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네. 이 드라마가 맨 처음엔 어디로 갔겠어요? 넷플릭스로 갔겠죠. 근데 넷플릭스에서는 NO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TVN으로 갔겠죠. TVN도 NO 한 거예요. 그리고 SBS 갔어요. SBS에서도 까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SBS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SBS는 주인공에 대한 얘기를 좀 했다는 얘기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게 결국은 ENA 오리지널로 이제 방송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작가도 아마 뭐 그다지 유명한 작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영화 증인을 썼던 작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드라마 작가로는 경력이 짧다 이런 것들도 작용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성 원탑 드라마에다가 장애인이 주인공인 드라마야. 거기다가 이제 박은빈이라고 하는 배우가 연모로 대박을 내긴 했지만 원톱으로 하기에는 뭔가 티켓 파워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어서 온갖 그런 어떤 질곡이 있었을 텐데 방송이 되면서 콘텐츠는 역시 콘텐츠로 승부한다라는 걸 보여준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정말 이 시장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굉장히 중요한 사례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드라마 비평을 막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언급이 앞으로 계속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해 주셨지만 작가가 역시 그 영화 증인으로 유명해졌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영화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점이 좀 다르다고 보세요? 일단은 그 증인에 이제 비춰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주인공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증인에서도 사실상 거의 주인공은 정우성 씨였어요. 그렇죠. 정우성이 주인공이죠. 그리고 이 김향기 씨가 이제 지우라는 인물로 나오는데 이제 고등학생으로 나오죠. 그래서 살인 사건을 목격한 그런 주요 증인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관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증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그거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걸 이제 증명하는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장애인의 그런 지적 능력, 증거 능력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결국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부식시키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전히 예, 주인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의사와 생각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주체적인 존재로 나오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비교를 해보면 주인공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톱 주인공이고 그다음에 자기 생각과 세계관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일을 겪었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내레이션도 자기가 직접 하고 있고요. 물론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이제 과거로 돌아가면서 간간이 필요할 때마다 나오기 때문에 부담감을 진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되게 자폐장애인은 서번트 증후군의 양상으로 나옵니다. 네. 서번트 증후군이 되게 천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레인맨에서 이제 더스틴 호프만이 그렇죠. 형으로 나오는데 이제 비행기 암산. 표를 다 외우고 네. 암산을 어마어마하게 잘하잖아요. 예, 네. 그런 어떤 천재적인 능력으로 나오는데 네. 사실 이제 증인에서는 지우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미세한 소리를 들는 거예요. 청각으로 네. 굉장히 발달. 그래서 저 건너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입 모양을 이제 보는 것을 추측하는 게 아니고 그 작은 소리를 다 들어요. 108 음절을 정확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면서 내뱉는 소리를 정확하게 듣는데 그거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억력도 좋은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서번트 신드롬에 좀 가까운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엄청나게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 이상원 변호사 이제 우영우에서도 능력이 부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공부를 잘하는 좀 비상한 능력이지 천재라는 쪽으로 이제 부각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장애 콘텐츠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라는 것은 결국 어떤 드라마 굿닥터처럼 사람의 장기를 투시를 해가지고 초인적인 능력으로 수술하는 게 아니고 결국 관계성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사람 사이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 해결 방법을 찾아냈을 때 바람이 불면서 고래가 갑자기 튀어 올라가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너무 천재적으로 다루지 않아서 좀 기존에 이제 서번트 신드롬에 의존했던 작품들과는 좀 차별화되면서 흥미를 돋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오히려 그러니까 좀, 네. 지금 이 드라마가 저는 획기적인 그런 발전이 있다고 보는 그 이유가 뭐냐면 증인 같은 경우까지만 해도 기존의 장애인을 다룬 드라마의 범주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도 뭐 일부 장애인들은 그 지적을 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떤 거냐면 장애인은 왜 평범한 장애인으로 사는 그런 모습은 없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것도 다큐멘터리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큐멘터리에서는 그런 장애인으로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걸 갖다 찍어서 담아내잖아요. 근데 극적인 어떤 효과들이 있어야 재미를 느끼고 보는 그런 상업적인 드라마에서 그렇게 접근해 들어간다는 거는 그런 드라마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부분까지만 화해를 했느냐. 장애인이 다르게 보인다는 건 인정. 그래서 다르게 보이는 부분들을 보여줘요. 그렇지만 그 장면을 어떻게 보이게 하냐면 개성이나 특성으로 보이게 해요. 우리 평론가님이 얘기한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개성이나 특성이라고 인정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냥 그 사람은 주변에 개성이 있는 특별해 보이지만 개성이 있는 일반인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 시각을 낮춰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면 이들은 그냥 낯설긴 하지만 인간이라고 우리가 그래서 살아갈 만한 가치와 인권이 다 존재한다고
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는 게 이 드라마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다가 때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런 거죠. 나도 솔직히 우리 회사 사장님한테 타자 취급을 받을 때 어? 장애인 취급 받잖아요. 군대에서 고문관이라고 막 체력 능력이나 이게 알아듣는 거나 이런 게 좀 부족한 사람은 고문관이라고 부르죠. 그게 장애인 취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드라마는 뭐냐. 장애인을 드러냈지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서로 다를 뿐 서로의 모두의 살 가치는 이미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드라마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두고두고 이 스토리텔링이 더 깊이 있게 분석되면서 평가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 이상한 변호사 오영우가 장애인을 다른 관점에서 본 게 그 인기 플러스 요인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다 좀 추가적으로 이 드라마는 성장 드라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그 평범한 뭐 장애인의 이야기가 왜 없느냐라는 부분에서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뭐 다큐멘터리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드라마가 왜 있느냐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결국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주는 것과 드라마에서 보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과 리얼리즘을 더욱더 추구하고 사실의 바탕을 두는 것은 다큐 영역인데 대부분 이제 장애인 현실이 많은 분들한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길 바라세요, 당사자들은.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알릴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큐멘터리 간혹 다루지만 다큐멘터리 많이 봤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영화 같은 경우는 몇몇 명이고 네. 실제 다큐멘터리 아무리 좋아도 텔레비전에서 방송을 해도 시청률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럼요. 일단 장애 인식 개선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재미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려면 재미를 돋우려면은 비장애인들이 많이 보려면 비장애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성장 스토리에 이제 초점을 많이 맞춰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드라마에서 그러면 평범성을 안 다뤘느냐 그건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이 우영우가 어떤 집안에 태어나느냐. 굉장히 평범한 김밥집을 하시는 아버님 밑에서 그렇죠. 태어나거든요. 네. 그리고 친구들도 다 일반 평범한 그런 친구들이 있고 또 생활도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서민이 이제 장애인인데 활동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거꾸로 장애에 관련돼서 되게 많은 작품들에서는 장애인 하면 다 빈민, 서민에만 있는 것으로 여기지만 3회를 보시면 회장님 집에 자폐장애인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게 되는 거고 심지어 첫째 아들은 성적 때문에 자살 시도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 부유하고 여유 있는 집안은 장애인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점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 계층에 상관없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생각하면 이게 남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용적인 측면도 굉장히 좋은데 예. 박은비 씨 연기에 대한 칭찬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인기 비결을 보자면 우선 첫 번째가 우리가 짚었던 장애인의 관점이 다른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게 확장이 된다. 그래서 모두를 그냥 타인 정도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그 사이에서의 낯설음 정도로 치환시켜버리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얘기다, 이거는. 우영우만 이렇게 그 모자라고 그래서 그 모자란 것이 이상함으로 보이고 그래서 왕따를 당하고 그런 게 아니다. 솔직히 너도 왕따를 당하거나 너도 이상하다고 놀림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얘기해준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계속적으로 이 드라마는 서로가 관계성이 성장으로 그 돈독해져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악인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피상만 보는 거고 사람들은 다 악해질 수도 있고 선해질 수도 있는 존재예요. 그럼 그 선함을 끌어낼 수 있는 요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그려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우영우에서는 지속적으로 그거를 그려내요. 어떤 사람이 선해질 수 있는가. 그거는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측은지심이 작동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가 있으면 선해져요. 그것을 이번에 특히 5회차에서 너무나 잘 보여줬거든요. 그런 연기를 하려면 박은빈이 어떤 연기를 해줘야 되냐면 정말 절제되고 정말 과장 없는 연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박은빈의 장점은 지금 자폐장애인들을 갖다 연기한 이전에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솔직히
많은 자폐장애인들이나 그 가족들이 불편했던 게 너무 그 고통이나 상처 그리고 자해 이런 것들만 강조하더라. 그리고 그 연기를 너무 또 오버해서 보여주더라. 그래서 다 진짜 자폐를 두려워하고 오히려 더 그 편견을 갖게 만들더라. 이런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박은빈은 굉장히 그 정말 일상적인 이 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약간씩 다른 자폐인만의 상징과 특성들을 뽑아내요. 그래서 그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자폐인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게 박은빈은 손동작이라든가 뭐 말투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기 전에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기가 막히게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드러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연기인데 네. 그런 연기를 잘해주기 때문에 박은빈이 사랑받는 겁니다. 네. 사실 박은빈의 연기에 더해가지고 캐릭터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 아까 이제 그 장애인 캐릭터에 관련돼가지고 그 이제 무거움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장애인 캐릭터 생각했을 때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장애인 캐릭터가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죠. 매력적으로 가졌다는 것이 거의 혁명적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화 오아시스에서 문소리 씨가 뇌병변 장애인 연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얼마나 비슷했느냐. 라는 거 가지고 되게 리얼리즘 관점에서 논박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리얼리즘이 아니고 그 주인공에게 얼마나 호감을 갖고 동인 씨하고 감정 이입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우영우는 그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전형성에다가 개성을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전형적인 것으로 보면 이제 장애는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그 또 하나의 편견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유쾌하고 발랄하게 그 캐릭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부담이 없어지는 것이죠. 몰입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사실 이제 발랄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장애인들도 농담을 하고요. 실없는 소리도 하고요. 장애 가지고 대화도 굉장히 상상이상으로 많이 해요. 실제로 학교를 그렇죠. 가보거나 이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릭터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그래서 이 드라마 굿닥터가 성공한 것도 남자 버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 왜 여자 버전의 장애인을 구성을 못했나 참 그게 안타깝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더더욱 돋보인다는 겁니다. 이 드라마가. 사실 파격사에서 그동안 많은 드라마 성공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드라마가 시대정신을 얼마나 잘 담고 있느냐였거든요. 어떠세요?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어떤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고 보세요? 공동체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대안은 없다. 답이 없다. 이런 발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꾸준히 그런 드라마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뭐 그 나의 해방일지라든지 우리들의 블루스라든지 이런 얘기 뭐 브로커라든지 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게 결국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데 지금 이 사회는 너무나 개개인들의 투쟁으로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다 단절됐고 끊어졌기 때문에 이걸 빨리 회복시켜줘야 된다. 특히나 장애인들은 그런 회복과 배려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장애인을 갖다 중심에 놓는 거예요. 뭐 우리들의 블루스에서도 장애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네.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남잖아요. 이 해법을 보여준 건 진짜 오징어 게임하고도 아주 유사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실제로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정말 강조되고 있는 거는 이상하다고 느끼더라도 그와 관계를 계속 더 유지하고 더 돈독하게 만들어 나가는 주변 사람들과의 이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성장하는 것이 이 드라마의 핵심적인 매력이거든요. 개개인들이 다 엄청난 능력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그래서 팀이 되는 거예요. 그 팀들이 결국 엄청난 일들을 해나갑니다. 이번 네. 6회차에서도 정말 엄청난 일을 여러분들 한번 꼭 보십시오. 엄청난 일을 수행해냈거든요. 이게 확장돼 나가면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너무 힘드시죠? 리더 하나가 이상해가지고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연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드라마가 이상한 나라의 우병우라서 여기서 위로와 치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관계 성장 부분에서는 오징어 게임 파친코에서도 좀 비슷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드라마에서는 절대 악인이 없어요. 그리고 장애에 대해서 처음에는 뭐 로펌 대표도 약간 좀 배관시하는 측면이 있고 네.
그런 걸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관계의 진전이죠. 근데 우리가 흔히 앞에서 뭐 우리도 많이 다뤘지만은 장르물 보면은 되게 어떤 갈등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살인, 그렇지. 폭행, 극단적으로 겉모술수, 뭐 심지어는 뭐 권력을 행사해가지고 뭐 음모를 꾸며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하고 사적 복수, 예, 또 거꾸로 대응해야 돼 사적 복수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뭐 사법부의 불신도 있지만 법리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해결 방법을 해법을 뭐 이제 그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영우 변호사가 주변 사람들한테 대화를 이제 하거든요. 심지어 아버지한테 찾아가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그렇죠. 이제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결국 해법을 이제 추구하고. 그래서 일종의 생활 속에서 관계성 속에서 평균적인 상식의 바탕을 두고 접근을 하거든요. 결국 그런 관계성 속에서 일상의 경험으로 일종의 집단 지성을 또 다른 식으로 마련을 해서 아주 그 이제 창조적인 해법들을 마련하는 과정. 이런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약자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의존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들을 더 하게 됩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뭐 그전에 저희가 다뤘던 뭐 나의 해방일지라든지 뭐 우리들의 블루스, 브로커도 마찬가지고요.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하고 네. 그 공동체를 탐구하는 드라마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바로 그런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 그렇고 그다음에 둘째,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려면은 뭘 어떤 가치를 세워야 되는가.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예언적인 드라마인데요. 예, 이상한 나라 우영우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상한 나라 변호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자, 법을 다루고 있는데 법이 사실은 법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칼을 사람 손에 쥐어줬을 때 살인자가 잡고 있으면 흉기가 되잖아요. 네. 지금 그 법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 사람의 중심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해결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걸 거듭해서 강조해 주는데 그것이 우리들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네. 흉기를 들고 있는 그런 사람한테서는 빨리 그 흉기를 그 법치 얘기하면 그 법이 흉기가 되잖아. 네. 빨리 뺏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서 공동체 중요성까지 깨달아 봤습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도 김성수TV는 이렇게 방송을 이어갑니다. 사실 김성수TV는 구독자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성수마트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시사문화평론 채널 김성수TV 성수대로의 성수마트가 함께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성수마트는 성수대로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만든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성수마트에서 쇼핑하시면 그 판매 수익금은 고스란히 김성수TV 성수대로로 운영비가 되고요. 또 제품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신선한 제철식품, 간편식, 건강식품, 생활용품, 필수 가전까지 천여 개의 상품들 천천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빵준서 제품도 성수마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광고하는 특정 제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발적 쇼핑이 후원이 되는 곳 바로 성수마트입니다. ssmart.co.kr 회원 가입하시고 구매하시면 무조건 무료배송, 1,000원짜리 하나를 사셔도 무료배송입니다. 주소창에 ss 마트.co.kr 바로가기 링크는 채팅창과 자세히 보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이어서 김성수 커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커피 마니아 김성수 평론가가 자신의 입맛을 고스란히 담은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이디오피아 프리미엄 생두 그리고 콜롬비아 스페셜 생두를 로스팅계의 벤츠 최고급 로스터기에 가장 맛있는 상태로 구워서 수십 번의 테스팅을 거쳐 그 맛을 찾아냈습니다. 원두를 분쇄할 때부터 굉장히 진한 커피향이 행복하게 만들어주고요. 갓 내린 커피 쌉싸름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부드러운 밀도감 있는 바디감과 함께 다가옵니다. 달달한 맛, 상큼한 신맛까지 뒤따르면서 커피로 만날 수 있는 모든 맛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김성수 커피는 태우지 않아서 폴리페놀이 살아있는 건강기능식품이고요.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최고의 음료기도 합니다. 지금은 원두 세트로만 판매하고 있는데 밀봉 포장된 200g 3개 세트가 커피를 소개한 전단과 함께 배송이 됩니다. 한 세트에 35,000원, 배송비 3,300원이 별도인데 두 세트 구매하시면 배송비가 무료입니다. 010-8304-2124로 문자 예약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커피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함께 상생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면서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